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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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둘, 셋. 젊은 꼰대. 젊은 꼰대. 이번 주제 가을에 뭐 하세요? 가을에 뭐 하세요?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나 가을 타나봐. 가을 타나봐. 그거밖에 몰라요. 가사 그거밖에 몰라. 가을. 사실 저는 가을을 좋아하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동갑이에요. 친구인데. 맞아요. 그렇지 않아요? 뭔가 딱 나이가 이제 중반, 20대 중반이 되니까 뭔가 가을이 되게 좋아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요즘 들어서 가을이 좋은 이유는 하늘이 너무 이제 높다는 것도 너무 예쁘고 그 파란 하늘을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몰랐는데 그런 것들 보니까 가을의 매력이 보이더라고요. 가을을 맞이해서 가을을 주제로 한번 삼아봤는데요. 네. 가을 하면 생각나는 거 단어 세 개씩 한번 얘기해 볼까요? 가을 하면 하늘, 낙엽, 노란색, 갈색, 추석, 트렌치코트, 쓸쓸함, 단풍, 찬바람, 추수, 뭔가 남자의 계절, 수확, 은행. 가을에 은행 밟아가지고 기분 나빴던 거밖에 없었던 거 같은데. 동냄새 나는 거. 너무 싫어요. 똥냄새. 전어 방어. 전어. 전어. 가을 전어. 단풍. 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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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그건 생각 안 나는데. 진짜 죄송한데 저 이술만 먹고 살아가지고. 축제. 대학 축제. 그쵸? 오, 맞죠, 맞죠. 자꾸 뭐가 떨어지죠. 빛 떨어지고, 낙엽 떨어지고, 온도도 떨어지고. 아, 온도도 떨어지고, 맞네. 이거 국문과의 어린가? 맞죠, 학생이죠. 자, 써주세요. 독서 이런 독서, 것도 나와 있잖아요. 또 독서, 맞죠. 교양 있네. 맞죠. 또 그쵸? 교양하면은 우리니까.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점권에서 교양을 담당하고 있잖아요. 그쵸, 교양의 형상화. 네, 제가 기대하는 답변은 없네요. 그래요? 가을 독서의 계절이잖아요. 독서요. 독서 안 하시나 봐요. 저 좋아합니다. 네. 뭔데요? 독서의 계절이잖아요. 독서. 그랬나요? 어렸을 때 들어본 것 같아요. 평소에 독서량은 어떻게 되세요? 좋다. 아니, 전 안 좋았는데요? 그 혹시 웹툰도 칩니까? 독서? 뭐든 그럼 저는 방금도 했습니다. 그래요? 네. 저 맨날 해요. 네. 올라와서 뭐 그럼 저희 다. 저는 좋아하는 편이에요, 책을. 저는 많이 읽진 않지만 그래도 예, 좋아하는 책은 항상 이제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제 말해보세요, 말해보세요. 저는 그래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새 책을 사서 읽는 편이에요. 제가 지난 회차 네. 때 말씀드렸었는데 저 국어국문학과 나왔거든요. 하나, 둘, 셋. 모르겠어. 우리 한글날 특집에 국어국문학과. 아니에요. 선생님 다음 질문. 네. 저는 이제 글은 많이 읽는데 어떤 책을 잡아서 막 읽는 것 같은데. 맞아요. 저도 책을 잡아서 읽진 않고 SNS에 통해서요. 글귀 같은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땐 책 진짜 많이 읽었어요. 진짜요? 약간 막 고전소설 이런 거 빠져가지고 막 재미없는 책들. 저 정말 안 맞네요. 그때 약간 혼자 이걸 읽으면서 기분이 좋았어요. 내가 이런 걸 다 읽는구나. 신기하다. 전 종이책 읽어요. 종이책 읽고 최근에 그 어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네. 처음 봐봤어요. 소설 저 잘 안 읽거든요. 네, 무협 소설 읽었어요. 저는 종이책을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일단 저는 종이책 그 세대이기도 하고 이게 핸드폰으로 보면 이게 눈이 아프더라고요. 맞아. 결국에 오래 보면 눈이 아프고 그리고 이 삭삭한 이 손의 감촉과 이 감성을 느끼기 위해 그 종이책을 읽는 거죠. 아니 그리고 또 감성이 있잖아요.
감성에 취해가지고 더 열심히 읽는다고요. 맞아 맞아 맞아. 이게 책을 폰으로... 읽는 나를 봐. 책을 읽고 이런 느낌. 이게 또 폰으로 읽어버리면은 계속 알림이 오잖아요 카톡이. 어 맞아 그럼 맞아. 그 카톡 알림을 들어가요 계속. 맞아, 맞아. 그래서 들어가서 결국에는 책을 읽다가 어느 순간 보면 카톡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알림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 얼마나 많아요 유튜브 뭐. 맞아 맞아. 한번 껐다 키는 그걸, 순간 망한 거야. 그걸 안 보고 지금 책을 읽는다고? 그게 말이 돼요? 맞아. 그래서 종이책이 집중도 더 잘 되고 그럼요. 감성도 있고 안 읽을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럼요. 저는 원래는 이제 좀 많이 읽어볼까 해가지고 리땡북스라는 오, 그, 어플. 네, 어플을 다운받아서 보다가 아, 아무래도 이 책 넘기는 게 감성이 좀 있잖아요. 아, 그 감성으로 보는 거 사실. 네. 그래가지고 요즘에는 이제 책을 머리맡에 두고 잡니다. 아, 대구. 네네. 주로 종이로 읽거든요. 아. 그 넘기는 손맛이랑 네네네, 그 종이 맞아요. 냄새 있잖아요. 네, 그 종이 냄새 너무 좋아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돈도 조금 아낄 겸 이제 알땡땡 아. 그 중고 서점에 가서 구매 후 이제 너무 마음에 드는 책은 보관을 하고 아니면 다시 판매를 하고 네, 그런 식으로 읽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최근에 그 땡풍 문고 한번 갔다 왔습니다. 혼자서. 네. 책 좀 보기 위해서도 가을 시즌이니까. 요즘 읽고 있는 책. 그냥 훑어만 봤어요. 사진 않고. 왜 자꾸 뭐? 거짓을 아, 하세요? 진짜요. 그 뭐지? 돈과 오늘 부르는 말버릇. 네. 그것이 거짓. 뭐라고요? 그 말버릇을 봤더니 이제 아, 계속해서. 네. 네. 아, 부끄러우시네요. 그럼 주로 어떤 종류의 책을 읽을까요? 저는 SE 그런 거 보면서 명언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주로 보는 것 같아요. 공감되는 글. 저는 자기개발서랑 에세이랑 뭐 이런 거 읽는 것 같아요. 저도 일반 소설 좋아하는데 그냥 작가가 써놓은 그런 허구의 세계를 네 제가 읽으면서 경험하는 게 좋아서 저 같은 경우는 자기개발서는 잘 안 읽는 아, 것 같아요. 진짜요? 특히 자기개발서보다는 약간 자서전? 자서전 같은 거는 내용이 너무 뻔하더라고요, 조금. 그러니까 내가 너무 힘들게 태어나서 힘든 과정을 겪어서 지금의 내가 됐다라는 내용을 길게 적었다 보니까 그렇게 와닿지는 않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무조건 소설. 소설. 네, 오. 에세이는 사실 제 주관이 좀 있다 보니까 그거를 읽는데 공감을 좀 못 하겠더라고요. 아, 맞아, 맞아, 맞아. 근데 가끔 이제 맞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전 그래서 오히려 좀 추상적인 소설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에세이 본다. 다 네, 좋아해요. 소설도 좋아하고 우와. 저는 시도 좋아하는데 가끔 혼자 써볼 때도 있거든요. 아, 소설을? 그치? 시. 아, 시를요? 네. 시 한 구절. 시 한 구절이요? 네. 창밖을, 그렇게 나오나요? 창밖을 보면 비가 뚝뚝 떨어진다. 이런 거 아니에요? 가을 하면 또 시 아니겠습니까? 시집 같은 걸. 아까 장르가 다르네요. 저는 좀 더 감성적으로 다가가려고 하는. 네네. 혹시 뭐 그럼 시 한 구절. 왜 그랬어요? 어우, 이렇게 오래 보아 예쁘다. 자세히 보아 예쁘다. 너도 그렇다. 감사합니다. 네. 이런 거밖에 몰라야 돼. 뭐 좋아요? 저는 블랙 코미디도 좋아하고요. 아, 최근에 읽은 책은? 저는 GV 빌런 고태경 읽었습니다. 굉장히 재밌어요. 영화 관심 있으시면 그죠. 굉장히 추천합니다. 오, 이거 책 홍보를 나오시는 아, 아니에요. 저 책 나왔어요. 네, 저 뭐 그런 거 아니에요.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이라는 아. 책을 네. 예전에 읽었는데 다시 읽었거든요. 그래서 그 책을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좀 사람들과의 따뜻한 것도 있고 좀 우연이 너무 겹치거든요, 다. 그래서 가을 하늘 아래에서 읽기는 좋은 책인 것 같아서 네, 추천드리겠습니다. 저는 나는 왜 네 말이 힘들까? 오, 벌써부터. 네, 아, 저는 약간 알 것 같은 내용인 거 아세요? 아, 그렇긴 네. 한데 그 네. 저는 약간 인간관계에서 오는 힘듦이 찾아올 때마다 책을 읽었거든요. 근데 이게 팀 생활을 하다 보니까 팀 생활도 그렇고 회사 생활을 하다 보니까 자꾸 그런 책을 찾게 되더라고요. 예나 씨가? 비밀로. 그래서 그런 책. 후쿠님들 이제 가을하면 이제 외로움을 많이 타는 계절이라고 하잖아요. 혹시 외롭나요? 외로움 많이 타세요, 누나는? 저는
너 좀 많이 타는 것 같아요. 그냥 집에 반나절 이상 있으면 좀 이수셔요. 아 이거는 그냥 집 밖에 나가. 저희 외롭냐고요? 아니요. 전 별로 생각이 저도 없는데. 저도 그렇게는 근데 꼭 단풍나무만 보면 외로워져요. 안 외롭거든요. 야 그러니까 어리가 느껴져. 제가 단풍나무 사진 되게 많이 찍거든요. 아 사진까지 찍어요? 항상 이러면서 와. 혼자 감상이 젖어가지고 이러고 고민나. 감성이 풍부하시네요. 고귀한 다른 사람이 있어요. 혼자 괜히 막 눈 개슴츠레 떠가지고 이러고 있고 맨날. 저 아무래도 외롭죠. 좀 추워지다 보니까 안 그러세요? 지금까지는 괜찮은데 네. 한 2주 뒤면 좀 그래지지 않을까. 그렇죠. 또 더 추워지면은 외로워질 것 같아요. 네. 딱 라이더 자켓 입을 때쯤 그렇죠. 외로워져요. 네. 가을하면 또 고독이잖아요. 네. 오늘 컨셉 제대로. 저도 외로움이 좀 많은 편인데 저는 그게 제일 외로워요. 새벽에 아무도 연락 안 되고 완전 혼자서 엄청 정적인 방에 맞아, 혼자 있을 맞아. 때 그때가 좀 정말 외롭죠. 맞아, 그죠? 맞아. 그런 것 같아요. 가을 되면 더 그런 것 같아요. 가을이 약간 그런 계절이죠, 확실히. 외로울 때 어떻게 하세요? 어떻게? 울어요. 너무 진짜로? 슬픈 질문 아니에요? 아니에요. 울어요. 뭐 그렇게 진지하게 말하면 어떡해요. 안 온다고요. 그냥 외로울 때 뭐 친구들 만나서 약속을 잡는 편이에요. 맞지. 저는 친구들을 만나거나 혹은 일을 더 열심히 하거나 뭔가 그동안 미뤄왔던 일을 다 바쁘게 사는 더 바쁘게 살면 사실 이제 외로울 시즌이 지나가니까 네, 더 정신없이 살다 보면 금방 지나가더라고요. 외로우세요? 그런 노래 있잖아요. 전 항상 이런 거. 네, 남자친구, 여자친구 항상 만들고 싶지 않나요? 안 만들고 싶으세요? 만들고 싶죠. 어떻게 이게 다 살아야 돼요. 뭐 일도 하고 이런 것 때문에 못 하는데. 네,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만들고 싶잖아요, 그죠? 네. 뭐 이거 막 세뇌당하는 분 만들고 싶죠. 가스라이팅. 그러니까. 이상형이 어떻게 되세요? 갑자기요? 네, 여기까지. 네, 여기까지. 다음 주제 넘어갈게요.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 넘길게요. 바로 이어갈게요.